여러분과 함께 남양주가, 남양주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. 네, 뭐, 여기에, 뭐, 우리 서울 캠퍼스에 없는 전공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뭐, 교류 같은 거 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이미 역사가 서강대학과 남양주는 인연을 맺어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이쯤에서 한번 해봅니다. 그쪽이 부지가 넓으니까 이제 없었던 신설학과도 생길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긍정적일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남양주시가 좀 낙후되어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 이제 남양주 쪽에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가면 그쪽 이제 지역 발전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수도권의 통합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, 이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. 서강대학교의 남양주시에 J캠퍼스가 건립되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. 그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후배들이 다니기에, 더 학교 다니기에 더 용이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부지가 학교가 너무 좁은데 넓게 된다면 더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마음껏 꿈을 펼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공비하는 그러한 훌륭한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, 오늘 졸업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. 아, 오늘 저희 학교가 경기도 남양주시랑 MOU를 맺어서 그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, 저희 학교 사실 서울 캠퍼스는 좁고 해서 생활하기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았었는데 저희 후배들은 넓은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 학교가 무기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들어서는 새로운 캠퍼스도 또 저희 학교의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. 예, 저희는 지금 서강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학과 학생들인데요. 저희가 오늘 저 경기도 남양주시에 서강대학교 제2캠퍼스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그죠? 아, 네. 저도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요.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걸 듣고. 왜냐면, 안 그래도 서강대가 좀 좁은데 더 커진다 그러니까. 사실 저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후배님들 그 혜택을 누린다니까 좋지 않으세요? 네, 요즘 대학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학업의 질도 있지만 아무래도 캠퍼스의 크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니까 남양주시 건립한다는 소식 정말 기쁘게 저한테 드리는. 네, 아무래도 그 혜택을 누린 후배님들이 그 많은 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사실 좁은 감이 많아서 그래도 또 나쁜 점이 없죠. 네. 물론 신촌에 그 서울 안에 있지 않은 이점도 분명 있겠지만 남양주시에 위치해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학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밑에 이제 후배님들께서 남양주시에서 좋은 뭐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나중에 남양주시 캠퍼스 꼭 지원해주세요. 네, 지원해주시고 저희 학교에 많은 기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학교 화이팅! 서강대 화이팅!